안녕하세요, 니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예제 5번 동력 전달 장치의 4번 부품인 플랜지를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플랜지란 부품, 우선 사용 용도를 알아야겠죠? 이 플랜지란 부품은 여러분, 이제 다른 기계 부품을 결합할 때 쓰는 부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프로킷과 결합된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지란 부품은 다른 기계 부품을 이제 결합할 때 쓰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지 들어가는 케이스 규격지수는 여기 보이시는 키옴 있죠? 키옴만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지름지수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 재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폭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 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시는 요 지름값을 이런 식으로 뽑으시면 정확하게 지름값이 안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선과 이 선을 이렇게 이어보시면 이제 원래 저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필렛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히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수를 뽑으시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23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 치수들은 케이스 규격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충 재쳐도 그렇게 큰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인벤트에서 저희가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위에 보이시는 선을 누르신 다음에요, 저 플랜지 모양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형식에서 당연히 중심선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 치수를 뽑아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그럼 전체 치수, 제일 큰 치수를 이런 식으로 한 개 뽑아주신 다음에 얘부터 이제 치수를 변경해야죠. 이 치수는 여러분 60입니다. 60이 하신 다음에 엔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를 유지하면서 치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나머지 치수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를 다 뽑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로 측정한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 지름치수는 여러분 25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름치수는 34고요. 그 다음에 요 지름치수는 39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폭 있죠. 이 폭은 자로 쟀을 때 측정값이 여러분 10mm입니다. 자, 그 다음 위에 폭값도 넣겠습니다. 이 폭값은 여러분 이제 6mm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폭값은 12mm고요. 그 다음에 전체 폭값은 얼마냐? 28입니다. 이쪽 지름값은 23mm고 그 다음에 요 지름값은 여러분 40mm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치수를 여러분들이 다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치수를 여러분들이 한 개라도 빠져먹을 시에는 현재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파란색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수직이 완벽하게 안 걸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을 잡고 막 움직여보면 이제 이 형태가 찌개집니다. 제가 여기서 이 10이라는 지수를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선이 파란 색깔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잡고 움직여보시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막 빠개지면서 이제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수를 한 개라도 기입을 안 하실 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치한 점을 잡고 이동을 해보시면 저런 식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선이 파란색이 되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치수를 전부 다 기입을 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에 원래 인벤트 회전 단축 키인 R을 누르시든가 아니면 위에 보시는 회전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 한 개일 때는 자동적으로 축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지의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플랜지도 주물 제품이기 때문에 모서리에 라운드 값 3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분들이 주물 제품에는 왜 저 라운드 값을 R3을 주나요? 한 번씩 물어보세요. 우선 주물 제품이란 건 쇳물을 틀 속에 부어서 원하는 모양의 금속 제품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주물 제품을 틀 속에서 끊을 때 주물 모서리는 잘 깨어지 때문에 모서리에 깨어지는 것 방지와 편석 때문에 R값인 저 라운드 값을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쪽에 보이시는 목깎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목깎이가 여러분 인벤트에 원래 단축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목깎이를 아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F로 설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라운드 값을 여러분 이제 여기랑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세 군데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은 3mm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앞전면에 스케치를 하시고요. 여기다 뭘 할 거냐? 구멍 가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을 이렇게 쭉 끌어줍니다. 그 다음에 치수를 뽑아주시고요. 이 치수 같은 경우에는 자로 측정을 했을 때 50mm가 나오네요. 그래서 50mm를 여러분들이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볼트 구멍은 자로 측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4mm짜리입니다. 이건 저희가 스프로킷 할 때 이제 4mm짜리 구멍을 뚫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프로킷은 당연히 4mm인데 요 볼트 구멍이 3mm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M4로 이제 구멍 가공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치수가 여러분 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다 점을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점을 한 개 콕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요. 구멍 아이콘을 클릭하시든가 아니면 인벤트 구멍 단축키인 H를 눌러줍니다. 구멍의 유형은 택 구멍이고 시트는 없음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은 ISO 매트릭 프로파일이고 크기는 4mm짜리 선택해줍니다. 스레드의 깊이는 전체를 다 넣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 깊이 체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료는 전체 관통으로 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패턴의 원형 패턴을 선택해주시고
거예요. 그 다음에 피차는 이제 구멍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축은 클릭하신 다음에 원통면 아무때나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총 4개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4개의 택 구멍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요쪽에 보시면 요쪽에도 알값을 라운드값 3짜리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저희가 목깎이 3mm를 넣을 때 혹시나 모르고 안 넣었다 그럼 다시 목깎이를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3mm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모형 트리가 좀 더 길어지죠. 모형 트리에 목깎이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요쪽만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손쉽게 편집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점이 이 인벤터가 오토캐드 3D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토캐드 3D 같은 경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필렛 값을 한 번 더 하면 변경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인벤터는 모형 트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필렛 값을 바꾸겠다 그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 반지름 값을 이런 식으로 1mm로 변경했다 그럼 바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한 번에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점만 봐도 이 인벤터는 정말 3D 모델링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뒷면에서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키움 가공을 해야겠죠. 문지르면서 이런 식으로 축 지름값을 측정했을 때 11mm가 나옵니다. 키움 설명은 제가 V벨트 풀리할 때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우선 공당 규격지에 보시면 저 11이라는 지름치수는 10초가 12 이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2값은 4mm가 되고 T2값은 1.8mm가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원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원을 스케치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점 직사각형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에 스케치를 하시고요. 구축 조건에 일치 구축 조건을 누르신 다음에 이 직사각형 중간이랑 이 원이랑 이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 치수를 뽑아줍니다. 지름 치수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키움에서 이 지름 높이값 있죠. 요 전체 높이값에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키움 폭 이런 식으로 뽑아줍니다. 이 지름값은 여러분 11mm고요. 그 다음에 요 폭값은 얼마다? 아, 4mm였죠. 그 다음에 이 전체 높이는 이 지름 치수를 찍어주신 다음에 플러스 얼마였습니까? T2값이 1.8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8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치수를 전부 다 입력을 해주시고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신 다음에 돌출 단축키인 E를 누르신 다음에 이 두 개의 프로파일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선택을 해줍니다. 이쪽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은 반대로 이제 반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전체 간통을 클릭해 줍니다. 아,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용 구멍이 가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조립용 못딱이 해주시면 되겠죠. 요 끝쪽에 조립용 못딱이 이제 1mm 내줍니다. 그 다음 요 앞쪽이죠. 여러분 요쪽에 조립용 못딱이를 1mm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지가 전부 다 모델링이 된 겁니다. 3D에서 보시면 왜 이쪽 키움에만 이제 조립용 못딱이를 해주냐, 이 플랜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 이 축과 당연히 이제 조립이 있기 때문에 조립용 못딱이를 해줘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반대쪽은 당연히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반대쪽으로 이 축을 조립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이제 요쪽에만 조립용 못딱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왜 해주냐, 이 앞쪽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프로킷과 조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로킷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 이 조립용 못딱이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조립용 못딱이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예제 5번 동력전자장치의 4번 부품인 플랜지를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